마지막 기억까지. 오늘은 지희 씨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 송년회가 있는 날. 어머니 지인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지희 씨. 그런데 어머니 모임에 지희 씨는 왜 함께 온 걸까요? 알고 보니 오늘 송년회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거라고 하네요. 33기 이순종 후계와 그 딸의 장기 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년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무대를 준비한 지희 씨. 지희 씨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타를 만나고 난 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타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 애쓰셨어요. 정말 오늘도 멋졌어. 박수. 네. 정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따님의 재능이 합쳐서 앞으로도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유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기특하고 훌륭하죠. 정말. 그게 자랑이에요. 연주가 끝나면 명함 건네는 것도 잊지 않는 지희 씨. 지희 씨. 다른 사람들에게 넉살 좋게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을 어머니는 예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사람들을 피해 꼭꼭 숨기 바빴던 딸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떠세요? 기분이?